요한일서 3장의 말씀입니다.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. 죄를 없이 하려고,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려고,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. 죄가 있는 이 세상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나서 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. 왜?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거하던 모든 민족들을 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, 곧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,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. 우리 삶에 죄가 없다라면 우리는 고통 없이 평안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죄가 있는 이 세상,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신음할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,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, 죄의 사슬, 죄의 세력, 죄의 죄책감, 이 모든 것들을 없이 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평안함을, 곧 하나님의 의 가운데,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.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. 오늘 내 살아가는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죄 때문에, 욕심 때문에, 죄책감 때문에 고통을 신음을 하며 살아간다면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.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, 죄를 사함받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